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성의 신나는 직업 체험기 대신맨. 자, 대신맨이 드디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아, 가을이에요. 춥습니다. 근데 왜 여름 옷을 입고 왔어 도대체? 예?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줄 모르고. 와, 춥습니다. 너무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졌으니까 빨리 오늘 뭐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특별한 선생님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오. 제가 사실은 진짜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잠깐만, 저번에 꿈은 그것도 네. 사진 기사. 아니, 저번에 아니, 꿈은 꿈은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꿈이 1년간 선생님이었어요. 와, 진짜로.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분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특별한 선생님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 같은데? 네, 의미있는.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4년 후에 OECD 기준 다문화 네. 네, 네. 국가가 된다라고 또 들었거든요. 그만큼 아.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런 문화적으로 포용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게 뿌듯한 일이고 그렇긴 한데 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지식이 많지는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네.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알려줄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의 어떤 그걸 발휘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뜻깊은 날이니까 맞아요.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가보면 될까요? 가겠습니다. 어, 추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산에 여기 이민자 통합센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왔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민입니다. 이민자 통합센터의 센터장이고요. 아, 고양시 다문화대안학교의 학교장입니다. 와, 교장선생님 치고 굉장히 머리숱이 많으십니다. 고민입니다. 아,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그러면 좀 같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경기 북부에서는 고향 파주에 외국인들 제일 많습니다. 아. 3만 2천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분들을 체류 자격, 네. 비자, 영주권 취득, 국적 취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런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향 파주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통합 네. 프로그램 운영기관 거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부터 이제 위탁을 또 받고 있어요. 네. 이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중고 학생들을 2년 정도 저희에게 위탁을 주고 다시 마지막 1년은 본교로 가서 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학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와, 학교가 있군요. 네. 근데 왜 나는 처음 들었을까? 이게 이민자 잘 몰랐어요. 네, 네, 네. 다들 그러세요. 네. 법무부가 다문화 일을 해? 그러니까 외국인 일을 해?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곳은 여성가족부가 지자체하고 위탁을 주니까 많이들 알고 있으세요. 근데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다들 잘 모르세요. 아. 그래서 홍보가 돼야 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그렇네요. 홍보가 돼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문화 뭐 그거는 이제 여성가족부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이민자 통합센터는 네. 근데 아, 또 다문화라 그럼 이민자 다른 건가요? 그 저희가 법령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네. 이제 법무부에서는 정의를 이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인데 이민자, 다문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건지 좀 크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하나는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몇 시간 이수를 하면 비자 변경할 때 혜택을 주겠다. 아. 그리고 이제 국적 취득. 아, 국적 취득. 네, 대한민국 국적을 받으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영주권 전체주의라고 해서 영주권 취득도 네.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그 E7 비자로 변경이 돼서 아. 5년까지 체류하고 영주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약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와, 진짜 오래 걸린다. 네. 그냥 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국적 취득을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쉽게 줘 그러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고양시 다문화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 대상자들은 중도 입국 청소년. 이제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으로 이주해요. 이제 그 아이들을 국적 취득과 대학 진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게 고양시 다문화 대안학교. 아. 네. 이런 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기관에서 어떤 기회를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아. 네, 국가 공인인데요. 네네.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해 주는 자격증입니다. 상급은 네.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득하시는 거고 네. 2급은 요즘 이제 평생교육원이나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기관에 와서 다들 봉사도 하실 수 있고 또 네. 봉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활동할 네.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선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이제 그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정 중에 5단계 교육과정은 반드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야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에서도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증이 있기도 하지만 네. 사이버대학교 내에 네. 뭐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함께 취득하는 방법. 같이 이렇게? 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네.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활동하시면서 네. 가장 보람있던 순간 하나를 꼽으라면 또 언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졸업을 할 때 대학을 진학을 할지 아니면 취업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 아이들과 경쟁을 통해서 네. 대학 진학이 너무 힘든데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했을 때 또 입학한 아이들이 고맙다고 다시 학교에 찾아올 때 네. 그때는 굉장히 너무 기쁘고요. 네. 취업한 아이들이 가끔 그 학교에 후배들 만나러 옵니다. 후배들 만나러 올 때 이 아이들 이제 만나서 다시 어떻게 지내는지 네.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제할 때 네. 가장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음식도 이제 뭐 혹시 뭐 고수 드시나요? 고수 같은 것도. 고수를 제가 네. 전혀 안 먹습니다. 오. 맞아요. 그런 걸 묻고 하면서 또 친해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네.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네네. 뭐 필리핀 커뮤니티, 그 캄보디아 커뮤니티가 있는데 와서 음식들을 막 이렇게 와서 같이 먹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거의 못 먹습니다. 비싼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같이 먹자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어떡합니까? 네, 제가 네. 비약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된 이런 다문화 상황에서 일반인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 감수성을 높여야 됩니다. 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네.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이제 개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그래도 열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집단과 집단으로 만나면 굉장히 또 많은 차별과 편견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기사 내용에 다문화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오면 그 댓글들을 보면 악플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좀 선플들을 많이 달아줄 수 있는 노력들이 개개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개개인이 이런 다문화 관련된 기관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외국인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오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의 어떤 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지 네. 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 직접 만나면 좋았을 텐데요. 네. 요즘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네. 오지는 않습니다. 성인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수업에 직접 한번
대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진짜 만나지 않으니까. 제가 못하면 바로 덮으면 되잖아요.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덮어버리면 돼, 그냥. 또 이제 네. 그 대안학교에서 네. 아이들이 이제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토픽 시험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네. 좀 직접 또 한번 봐주시면. 아이 한국어. 네, 한국어. 한국어. 네. 야, 그럼 오늘은 약간 선취자 1일 저 선생님이 돼 보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즐거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우리 아이들과 한번 네. 이야기를 해 보고 네. 제 문화 감수를 한번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일로 가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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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 네.